전형적인 기관지 천식은 기침과 호흡곤란 외에도 쌕쌕거리는 천명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 천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식 환자들은 야간 기침이 심하고 특히 누우면 기침이 더 많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천명음 없이 기침만 두드러지는 기침이형 천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침만 하는 환자에서도 그 원인이 천식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기관지 천식과 동일하게 치료를 하게 되고 흡입형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심한 기침보다는 장기침, 목 이물감, 흉부와 상복부 불편감, 잦은 목심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기침이 의심되는 경우 체중 감량, 식습관 교정 등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증상 조절을 위해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습관성 기침 또는 심인성 기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속되는 기침이 원인이 없거나 기존의 다양한 치료들을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고요. 스트레스 상황 시 악화되고 수면 시 소실되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지만 성인에서 동반된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기침의 잠재적인 원인이 배제되어야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침 치료와 함께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